오랜만에 들려온 이 사람의 얘기인데 제목이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 뭐 소개팅을 반성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네. 자신의 SNS에 지난 20일에 올렸던 글의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냐면 네. 이렇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 집을 고른 남석이 너무 싫다 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반성한다. 네. 3호선 고속터미널역 수지 햄버거집에서 소개팅했다. 너무 크기도 하고 약간 비싸서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욕하셨을지. 이렇게 김남국 의원이 글을 올린 겁니다. 하하. 지금 다른 사람이 올린 글과 자기의 반성 감정이 일단 뒤섞였으니까 하나씩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김묘성 기자님, 김남국 의원이 올린 글이라는 게 일단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원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집을 고른 남성이 너무 싫다라는 게시물이었습니다. 아하. 그 내용은 이런데요. 일단 지인으로부터 소개팅 제안을 받은 한 여성이 상대 남성으로부터 좋아하는 음식이나 식당 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 이 질문에 여성은 알고 계신 맛집 아무데나 좋습니다. 잘 몰라요 라고 답을 합니다. 네. 그러자 남성은 여성에게 돈가스를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여성은 이 질문에 불쾌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어허. 사실 이 사연은요, 앞서서 다른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남성에 대한 여성의 편견, 또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여성의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버무러지면서 여성 혐오를 조장한다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김효성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또 미혼이시고 하니까 보세요. 남성분이 뭐 좋아하시냐고 물었더니 여성분 잘 몰라요 맛집. 근데 그냥 아무데나 맛집 좋은데 가주세요. 그러면 돈가스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아, 불쾌감은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어허. 일단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요, 남녀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밥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남성들은 늘 돈가스 아니면 제육볶음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한 가지 음식을 물리지 않고 저렇게 자주 먹지? 라는 어떤 편견과, 그리고 이 여기서 사연을 보면 돈가스를 먹게 되면 처음 보는 남성 앞에서 그러니까 부스러기들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센스가 없어? 라고 지적을 했던 그런 사연이었던 거죠. 아하. 남자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건 나름이지 배려가 없었다 뭐 그런 걸까?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읽었다고 올린 그 인용 글이에요. 그런데 백성훈 의원님, 네. 자기가 쓴 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네. 왜 자기 SNS에 인용해서 올렸을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이 글을 올린 걸 제가 추측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돈가스가 너무 싼 음식인데 싼 음식을 먹자 그래서 여성이 삐졌다. 아유, 근데 나는 옛날에 햄버거 하나 시켜서 반 잘라 먹은 적도 있는데 그걸 그래서 나는 여성에게 반성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금액이 싼 거를 먹고 뭐 나도 이런 적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실 이거 그냥 아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김남국 의원이 이제 지난해 5월에 그러니까 수십억 대는 이제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한 논란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무소속이죠. 하하. 네, 그래서 무소속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했던 게 네. 김남국 의원이 평소에 굉장히 좀 검소한 이미지 이런 것들로 뭐 유튜브나 언론에 여러 차례 노출이 된 적이 있어요. 뭐 아 나는 라면만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아까워서 안 사 먹었다. 네. 그걸로 모은 거지 코인으로 모은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네. 나 3만 7천 원 주고 산 운동화 이렇게 메시 소재인데 구멍이 났다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후원금 모금하는 그런 포스터에 김남국 후보에게 100만 원은 절박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니 60억 코인 보유하면서 지금 저게 뭐냐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시 비판을 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정유라 씨도 가세했습니다. 최소원 씨 딸이죠. 진짜 가지가지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코인 60억 이모가 이게 맞냐? 이모는 왜 이모인지 아실 겁니다. 아, 네네네. 네. 이모 씨를 내 이모라고 해서 네. 컨셉이 돈 무서운 줄 아는 정치인인 건 알겠는데 처음 보는 사이에 햄버거 나눠 먹자고 하는 건. 소개팅 주선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거다. 네. 이런 저격글까지 올렸습니다. 그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집 고른 남성이 너무 싫다는 글을 올리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얘기를 이제 덧입힌 바람에 지금 이 와중이 됐어요. 아, 나 반성해요. 햄버거 하나 비싸가지고 나눠 먹어서 그것도 여성이랑 그 여성 얼마 욕했을까요? 이걸 올리는 바람에 지금 이런 이른바 인터넷상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 그럼 과거 백성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어렵게 살았다고 말한 거 그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집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 다 라면 아니요, 다 라면 먹는 거예요. 매일 라면 먹어요. 아, 라면하고 만두하고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먹고 아,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 코인으로든.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토탈 얼마예요,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너 좀 잡아 좀 줘. 메쉬 소재라서 그렇지. 메쉬. 최첨단 메쉬 소재라서. 이제 저 영상 보면 저 영상을 봐서 솔직히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아, 참 김남국 의원 검소하구나. 저때 이제 코인 사태가 이른바 알려지기 전이에요. 아, 참 검소하네. 요즘 보기 드문 참 청년 의원이네. 뭐 그런 생각 드셨을 텐데 아,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손재미 변호사님? 그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해 12월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21대 국회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총 따져봤더니 규모만 1,256억 원에 달했는데 문제는 그중에 89%에 이르는 1,100억 원 정도가 김 의원이 이제 거래한 내역이다.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또 해당 기간 동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누적 수익이 한 8억 원 정도로 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제명을 이제 권고하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 탈당을 했고요. 그리고 네. 차기 총선에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해서 네. 현재는 국회에서의 징계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네. 와, 대단하긴 해요. 그 총 물론 거래량이긴 합니다만 코인 거래량이긴 합니다만 1256억 가운데 그건 11명이 한 거예요. 근데 김남국 의원 혼자 거래량만 따져봤더니 1118억 거래. 대박 사건이네. 한 번 많이 갖고 있었긴 했나 봐요. 그런데 다시 김남국 의원이 추억을 소환한 그 햄버거 소개팅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그랬잖아요.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집을 고른 남성이 너무 싫다. 이 글을 인용하면서 곧바로 자기의 얘기를 했잖아요. 반성합니다. 아주 장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호선 고속터미널역 수제 햄버거집. 수제 햄버거집은 좀 비쌀 텐데 아무튼 수제 햄버거집에서 소개팅 했습니다. 너무 크기도 하고 약간 비싸서 하나씩 나눠 먹었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여성분이 얼마나 욕하셨을까 하는데 이 글을 이 반성을 보고 전현평론가 시청자분 중에 아니 그때는 비트코인 그 코인 사기 전에 진짜로 어려워서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 글을 올린 시점은 지난 20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네. 소개팅을 한 시점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김남국 의원이 자산을 형성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시절에 만약 소개팅을 했다면 강남에서 파는 수제 그 햄버거가 당시로선 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개팅 시점이 좀 궁금해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김남국 의원에게도 연락을 취해보고 아, 이런 것도 물어봐요 우리 제작진이? 그렇습니다. 의원실에도 연락을 했는데 네. 일단 김남국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의원실에서는 의정활동 전에 이야기 때문에 잘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의정활동 전이다. 그래요. 일단 의원실 관계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 사실 명확치는 않아요. 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걸 통해서 글쎄 추억 소환한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앞으로 며칠 안 남은 총선 마무리 임기 의원 생활 임기 잘 하시는데 초점 맞추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